오늘은 이제 고등어죠? 제가 고등어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고등어가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넘사벽이라고 비린내가 엄청나게 나요. 참치는 비린내가 안 나고 그쵸? 건강에는 그렇게 고등어보다는 좋지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고등어는 비린내가 많이 나고 조리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요. 가격은 좀 착하지만, 세일해서 지금 사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별거 없어요. 이 고등어를 하나를, 그쵸? 하나를 따서 여기다 넣고, 물을 빼서 넣고, 이걸로, 대충 잠길 듯말 듯하게 이제 뿌려주면 돼요. 이 레몬이죠? 레몬.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별거 없죠? 일단 따서, 저이 물을 버려주고, 그쵸? 젓가락으로 끓여서 넣으면 되죠? 이제 뭉쳐놓고. 이렇게 세팅이 됐죠? 이 상태에, 그쵸? 고등어예요. 가까이서 이제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아주 지금 비린 상태예요. 이거 먹으면 진짜 비려요. 이 상태는 이 상태에서 이제 레몬이죠. 이게 왜 뚜껑을 이렇게 따기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게 뿌려 거의 이제 다 이제 한 번씩 쭉쭉 뿌려서 전체에 이제 골고루 스며들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굉장히 시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2분, 1분씩 2분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2분을 돌려주세요. 그 팍팍 튀어요.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기가 다 철이거든요. 그래서 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잠시 이제 뭐 호일을 싸야겠죠? 종이 호일이 좋죠. 랩은 이제 공기 안 좋으니까 잠시 멈춰놓고. 한지 호일이에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예전에는 저희 집도 이제 쿠킹을 썼는데 이거 한지는 그냥 종이 호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냥 뭔가에 덮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닐로는 이게 타버려요. 이 금속이기 때문에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어설 한 번에 다 돌리지 말고 살짝 돌려놓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살짝 돌려서 이제 사탕처럼 사탕 만드는 것처럼 이제 삐져나오지만 않게. 왜냐하면 이게 뚜껑이 기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닦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위에 많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주면 되겠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다시 멈춰놓고.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분 돌려주면 되겠죠? 어저께는 1분 돌렸을 때안 터졌거든요? 이렇게 돌려주고, 이제 1분 돌렸을 때안 터지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1분 돌려도 되고, 터지니까, 그쵸? 지금 묻혀놓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꺼내다가, 이 기름이기 때문에, 갑자기 꺼내면서 펑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1분 정도, 가장 안전하게는 1분 정도 기다렸다가 꺼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시 멈춰놓고. 이제 이런 걸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죠.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이제 꺼내면 되겠죠? 다 완성됐죠? 이제 먹으면 되죠. 개봉하고, 그쵸? 어떻게 예쁘게 됐을까요? 짜자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뭐냐? 비린내가 많이 안 난다. 이제 이래도 비린내가 나시는 분은 더 많이 뿌리세요. 그러시면 되죠? 이거를 세일할 때 사면 싸요. 근데 비싸죠, 약간은. 김치.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비려요. 비린 게 단점이야. 안 비리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텐데 그 고등어의 유일한 단점이 비려요. 밥이 없대요, 지금. 하필이면 밥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비린지. 제가 이제 적을 수도 있죠. 성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성공하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역시 하나도 안 비려.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이게 잘못 저거 하면 비린내 확 올라오거든요. 역시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레몬 잡아주는 거야. 식초도 있고 레몬도 있는데 식초는 너무 시게 만들어요. 근데 레몬은 맛이 안 나면서, 그렇죠? 시큼한 맛이 많이 안 나면서 그 비린내를 약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초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생선에도, 그렇죠? 식초를 이용하거나 레몬을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린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을 고등어를 이제 이것도 지금 사왔죠? 고등어는 이제 구웠는데 하나도 비린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러면 그 비법을 쓴 거죠. 이제 텔레비에서 나왔죠? 오늘 레몬은 조금 이제 방송 때문에 좀 아끼느라고 그래 좀덜 뿌렸는데 조금 비리려고 하는데 더 많이 뿌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제 생선 고등어 이제 캔 비린내 안 나게 하는 거그 팁이죠. 별거 없죠. 지금 뿌리면 어떠냐 하는데 그거예요. 조리 과정에서 뿌리는 거랑 그냥 뿌리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스며드는 것도 차이가 있고 뜨겁게 됐을 경우에 이제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이 생겼잖아요. 물이 원래 없었는데 레몬 뿌리고 익히면서 자체로 나온 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넣으면 물이 굳어요. 그래서 고등어는 영양소가 진짜 많은 음식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먹으면 진짜 혈기왕성해지는 음식이죠. 근데 유일한 단점이 뭐다? 생목, 그렇죠? 그러니까 비려서 아무리 잘 먹어도 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냐면 물을 먹지 말고 음료수, 그쵸? 음료수도 입을 대지 말고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입을 여기다 대고 먹잖아요. 그러면 컵에 대고 먹으면 입에서 이제 그 컵에 대는 부분에서 자기한테 비린내가 나지, 그쵸?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입을 통해서 비린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컵에. 그쵸? 그래서 다음에 먹을 때 비린내가 확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으면서 기분이 안 좋다는 느낌이 아시죠? 내가 먹는 음식이지만, 그러니까 내 입으로 비린내가 나는 거지만, 그 컵에서 이제 비린내가 나면, 내 입에서 나는 비린내이긴 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찝찝하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료수 이제 입에 대지 않고 먹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물하고 같이 먹으면 음식을 이제 먹으면 일본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이런 생선 관련해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데 녹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먹죠.
물에 같이 안 먹어요. 왜냐면 비리기 때문에. 그쵸? 건강에도 안 좋고. 그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녹차를 많이 먹는 이유가 이런, 균 있잖아요, 균. 생선에 이제 여러 가지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균을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콜라 먹는 거랑 비슷해요. 알기 쉽게. 근데 우리는 찌개 이제 찌개 문화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섞어서 먹고 하다 보니까 비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없다가 이런 거 이렇게 먹어야 되면 엄청나게 비린 거죠. 이걸 김치찌개에다가 넣어서 이제 먹으면 괜찮은데 김치찌개도 마찬가지야. 몇번 이제 삶다 보면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고 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고등어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끓이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먹는 게 아까워서 음식이 남으면 남은 음식 찌개가 이렇게 먹다 남으면 찌개를 그냥 다시 넣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이겠어요. 자기가 먹는 거지만 자기가 이렇게 젓가락에 닿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침해서 그쵸? 박테리아가 막 증식한단 말이에요. 그쵸?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먹으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끓이고 하면 박테리아가 막 이제 나니까 얼마나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하니까 그래서 설사가 나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절대로 이제 젓가락을 단 음식, 그쵸? 김치 빼고 이런 음식들은 다시 이제 끓여서 드시면 안 돼요. 다시 절대로. 그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 그래서 저도 이제 김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끓여서 먹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보관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라는 유산균이잖아요. 유산균이 이제 김치랑 섞이니까 이걸 다못 먹었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비위생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이 안 들어가도.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죠. 한 끼에 다못 먹을 경우, 그렇죠? 1인 가구 많잖아요. 요즘에 1인 가구 많고 이거 한 끼에 다못 먹으면 그다음에 이제 김치랑 섞어지면 완전히 이제 개판 운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게 된 거죠. 맛이 무슨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비린 듯하면서 생선 맛이죠. 고등어 맛이죠. 근데 뭐 남자는 그죠?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거를 완전히 미친 듯이 즐기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린내 나는 고등어를 먹고 싶어요. 근데 비린내 안 나게 먹고 싶으면 이제 식초를 써라. 근데 식초가 말씀드린 뭐가 있냐면 이건 알칼리성이잖아요. 그쵸? 기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산성이죠? 맞나? 네, 맞을 거예요. 산성하고 알칼리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중성이 되죠. 이제 과학 시간을 해보셨죠? 중성이 되니까 뭐야? 사가버리는 거죠.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부패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바로 넣으셔야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놓고 이제 방치해버리면 엄청나게 빨리 상하겠죠. 왜냐하면 중화되면서 이제 분해될 거 아니야. 그죠? 기본에 이제 막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면 이 막이 해제가 되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뭐지, 음식이라는 걸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는, 좀몇 시간 지나니까 음식 못 먹겠어. 너무 비린내가 너무 심해졌어. 뭐, 그럴 수 있고, 상해서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설사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궁금해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근데 요리하시는 분 강좌 많이 보시면 이제 레몬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이제 동호가 이제 헛짓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뭐 요즘에 레몬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레몬이라는 게 진짜 귀하니까 이런 걸 쓰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 어르신 다알 거야. 지금은 막 요리에 이제 다양한 걸 넣지만 옛날 사람들은 레몬이라는 거는 아예 이제 모르죠. 식초밖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고등어 이제 식초에다 하는 거 간단한 음식과 먹방, 그쵸? 간단한 먹방 해봤어요. 그래서 고등어 이제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어하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거 넣어서 이제 먹으면 되죠. 그래서 파를 넣던가 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팍팍 튀어요. 팍팍 튀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딴거 없네요. 제가 이제 말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쵸? 또 이제 그러면 말 없는 BJ, 그쵸? 말 없고 침묵을 지키는 BJ한테 가면 돼, 그쵸? 그게 정답이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